헤이 구글, 브루클린으로 이동해줘. 여기 또 사람 많이 누워있죠. 찾았다! 내가 묵고 싶었던 호텔, 이건가? 여기 또 사진 많이 찍는 스팟, 덤보 브릿지 뷰. 재밌다. 하이 가이즈, 고나고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를 한 1년 넘게 써오고 있지만 확실히 착용 빈도도 떨어지고 또 이제 초반에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재밌고 매력적인 앱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사용 시간도 줄어들고 있어서 첫 마음과는 다르게 제가 자주 소개는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삼성에서 갤럭시 XR이 공개된 이후에 또 그러면은 나란히 비교해보면서 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두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 며칠간 아주 임팩트 있게 두 기기를 번갈아 가면서 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갤럭시 XR 첫 소개인 만큼 이 제품의 하드웨어와 스펙 그리고 기능 활용에 대한 데모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애플 비전 프로와 비교해서는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 위주로 간략히 공유해볼게요. 갤럭시 XR에서는 메인 입력 장치가 두 손,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딱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하는 핀치 동작이에요. 여기에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는데 핀치 동작만 하거나 아니면 손 제스처와 함께 시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어요. 기존 비전 프로에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기도 해서 저는 시선 옵션을 함께 쓰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게 애플 비전 프로에서의 핀치 동작과 갤럭시 XR에서의 핀치 동작이 같으면서도 다른 방식입니다. 애플은 이렇게 꼬집는 즉시 클릭이 되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이거를 빠르게 떼어내든 뭐 어떻게 떼어내든 상관이 없는 반면 갤럭시 XR에서는 이거를 꼬집고 떼어내는 이 동작까지가 하나의 액션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강 핀치하고 끝이 아니라 꼬집고 떼어내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작이더라고요. 이 기본 동작에서 약간의 차이를 느꼈고 이 홈 화면을 불러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측에 위치한 탑 버튼으로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핀치 동작을 통해서 불러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기존의 메타 퀘스트나 애플 비전 프로와 다르게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AI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제미나이가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냥 평소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AI 기능들을 고스란히 여기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어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입체감과 공간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알고 있는 뻔한 기능들인데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애플 비전 프로에는 없는 제미나이를 통한 AI 활용 씬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번 영상 거의 대부분의 인서트는 이 화면 녹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화면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미디어만 하겠냐 아니면 미디어와 마이크까지 같이 하겠냐. 지금은 제가 갤럭시 XR에 내장된 6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저의 목소리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였어요. AI 기능 중에 실시간 대화를 하면서 화면 공유를 하는 옵션이 있죠. 헤이 구글. 가장 왼쪽에 위치한 이거. 이거를 누르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제미나이와 공유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화면 녹화 기능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공유를 한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인지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공군에 대해서 혹은 여자 공군에 대해 좀 더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역사도 더 알아보겠냐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백투백 질문이 계속 연달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3D로 보는 것도 재밌지만 또 실시간으로 궁금한 건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써먹는 거 워크스페이스 관리인데요. 현재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작업창들을 자동으로 재배치해줍니다. 헤이 구글, 화면 정리해줘. 작업창 정리는 4개 이상은 할 수 없어? 할 수 없대요. 최대 3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러 앱이 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제 그 사이즈를 각각 고려해서 지금처럼 구글 지도 앱이 너무나 크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메인으로 하나 두고 그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작게 켜져 있는 다른 앱들을 끼워 넣는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기 좋게 정면에 하나, 양쪽에 측면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최대 3개 창을 항상 정리를 해줍니다. 가장 흔한 기능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언제 어디서든 잘 써먹게 되는 AI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서클 투 서치인데 그거는 이렇게 꾹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 아이콘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서클 하면 똑같이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대로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에 있는 제품은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입니다. 바로 구글 검색을 해줬죠. 사진이 뭐 되게 잘 나오든 얼굴이 이상하든 뭐 구도가 어떻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때 그 당시의 추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기에 되살리기에는 이렇게 몰입형으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아 이거 잘 안 나왔다 안 예쁘다 하고 막 무시했던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다시 보고 몰입형으로 보게 되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으니까 끊임없이 보게 돼요. 구글 지도 앱을 켜면 이렇게 하단에 이머시브 뷰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화면이 싹 전환이 되면서 지금 저는 이제 뉴욕 지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 이머시브 뷰로 전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디를 가볼까? 잡고 당기고 잡고 밀어내면 멀리 양손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돌리는 거는 이렇게 직관적이죠? 근데 천천히 해야 돼. 헤이 구글, 브루클린으로 이동해줘. 브루클린 다리, 덤보, 맨하튼 다리, 그리고 제가 묵고 싶었던 호텔이 딱 여기 있었는데? 재밌다. 찾았다. 이번엔 사라베스 내부 둘러보기 해볼게요. 이게 상점 안을 혹은 식당 안을 이렇게 샅샅이 둘러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내부 둘러보는 거는 사실 이 현장을 가더라도 절대 이렇게 샅샅이 둘러볼 수가 없죠. 눈치 보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미리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으로도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내부를 보면서 아, 예약은 여기 이 자리로 잡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 예쁘다. 그리고 당장은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아서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제가 행사장에서 잠깐 체험했던 게 제가 올린 2D 동영상 진짜 일반 동영상을 3D로 변환해서 감상할 수 있었어요. 아예 유튜브 앱을 켜게 되면 왼쪽 카테고리에 3D 탭이 따로 있어서 여길 통해서 일반 2D 영상들을 모두 입체감과 공간감 있게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삼성이 이번에 퀄컴과 함께 넣은 칩셋이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젠2인데 CPU는 20%, GPU는 15% 향상된 플랫폼이에요. AI 연산이나 그래픽 처리를 모두 여유 있게 돌릴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고요. 메모리는 16기가 램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XR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게 될 멀티태스킹이나 실시간 공간 렌더링과 같은 작업에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용량 옵션은 단일 옵션, 256기가 딱 하나인데요. 마이크로 SD 확장 지원도 하진 않습니다. 256기가부터 1테라 옵션까지 다양하게 있는 비전 프로와는 다른 선택이죠. 아무래도 로컬 저장보다는 클라우드 중심 구조로 설계가 돼서 컨텐츠를 저장하는 방식보다는 이걸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체 무게는 545g으로 애플 비전 프로보다는 약 100g 정도 가벼워요. 이게 얼굴에 얹히는 기기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 알아보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것저것 또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사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어느새 이 제품 전면 부분이 좀 따뜻해질 정도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안면부 압박이라든지 혹은 뭐 뒤쪽 목의 뻐근함 같은 그런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내내 쾌적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에서 오는 착용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경우 듀얼 4K 마이크로 OLED 한쪽 눈당 3552x3840 해상도를 갖고 있고 색 재현율은 DCI-P3 95%로 꽤 높은 수준의 색역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주사율은 72Hz, 최대 90Hz까지 지원이 되고요. 시야각도 수평 109도, 수직 100도로 꽤 넓은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센서와 카메라들이 다 위치해 있는 제품 전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650만 화소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공간 사진과 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돼요. 또 고해상도 패스스루 카메라가 여기에 두 개가 들어있고 깊이 센서와 플리커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두 센서가 사물의 거리와 조명 그리고 위치까지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생각보다 이거는 기대를 전혀 안 했던 건데 생각 없이 그냥 들었을 때부터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사운드였어요. 투웨이 스피커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고음은 트위터가 담당을 하고 저음은 우퍼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입체감이 있는 꽤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That can be one of the best F1 shots ever. So first of all,
마지막 배터리 스펙상 영상 재생 시에 최대 2.5시간 일반 사용 즉 AI 센서들이 동시에 풀가동되는 작업 기준으로는 약 2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기준 배터리 팩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좀 짧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웬만하면 저는 그냥 충전 연결해두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 한 편 보고 또 그런 다음에 심심하면 웹서핑도 했다가 또 바로 이어서 구글 지도 켜서 괜히 또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여행도 갔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할 만큼 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애플 비전 프로는 사용한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제가 더 익숙하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바로 갤럭시 XR과 애플 비전 프로를 나란히 두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가격부터가 크게 차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후에 제가 좀 더 갤럭시 XR의 모든 기능들을 충분히 사용해보고 나서 그리고 또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재미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좀 더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까지 제가 느낀 점은 비전 프로는 완전한 몰입감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써본 갤럭시 XR은 당장에 쓸만한 경험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갤럭시 XR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도 제미나의 사용성을 통해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안드로이드의 경험을 이 XR이라는 기기 형태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화면을 보고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바뀐 거지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하던 그 경험의 확장이고 당장 실용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비전 프로는 애플이 그리는 어떤 미래로 가는 입구 같은 느낌이랄까? 머리에 쓰는 XR 기기가 될지 아니면 안경처럼 쓰는 글래스가 다시 나올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지만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기존 경험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공간 컴퓨팅이라고 말을 정의를 하는 것처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물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이른 게 너무 사실이지만 일단 두 제품을 나란히 써본 인상은 지금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써보면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공유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다양한 의견도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가이!